한 다리 앞으로 세우고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뒤쪽 앞 허벅지부터 고관절 이완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며 조금씩 깊게 내려가 주세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앞다리 무릎 펴 발끝 당기고 상체 내려가 볼게요. 호흡 같이 마시고 내쉬며 햄스트링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뒷무릎 접어 반대손으로 당겨 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당겨주세요. 앞다리 접어서 내리고 상체 앞으로 숙이며 고관절 스트레칭 해볼게요. 가능한 분들은 상체를 바닥 쪽으로 숙여주세요. 뒷다리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앞발을 멀리 보내볼게요. 다리 가동 범위를 넓히며 최대한 내려가서 스테이 해주세요.
반대다리 앞으로 세우고 중심 앞으로 보내며 뒤쪽 앞 허벅지부터 고관절 이완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며 조금씩 깊게 내려가 주세요. 엉덩이 뒤로 보내고 앞다리 무릎 펴 발끝 당기고 상체 내려가 볼게요. 호흡 같이 마시고 내쉬며 햄스트링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뒷무릎 접어 반대 손으로 당겨 볼게요. 허벅지 앞쪽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천천히 당겨 주세요. 앞다리 접어내리고 상체 앞으로 숙이며 고관절 스트레칭 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를 바닥 쪽으로 숙여주세요. 뒷다리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앞발을 멀리 보내볼게요. 다리 가동 범위를 넓히며 최대한 내려가서 스테이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